잘 됐다 하고 있어. 빨리 와서 해, 빨리. 빨리 하란 말이야. 말만 하지 말고. 관리 감독이잖아. 시간을 내서 와준 처자네 부부 덕분에 수확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처음 따는 콩들이 콩 따는 재미가 있어. 네, 그럼. 꼬투리 크기도 크고 색깔도 아주 잘 나왔습니다. 아, 올해 콩 농사가 아주 잘 됐어. 좋아. 다행이네. 돈 많이 버세요, 형님. 이거 너무 다 좋지 뭐. 콩 농사가 너무 잘 됐어. 콩 농사가 막 색깔도 막 좋고 빛깔이 아주 선명한 게 이게 지금 빛깔이 좋아야 되거든. 형님. 응. 이런 거는 따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이게 아니야.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는. 아, 이것도 안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색깔이 확 틀리잖아, 이게. 이거 안 돼, 이거는. 이런 거는 조금 여기다가 이렇게 보면 얘가 약간 들리겠지, 이렇게. 얘는 된 거야. 이렇게 됐고, 얘는. 이렇게 놔도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이게 세 개를 놨단 말이야. 얘는 별 차이가 없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보면은 퍼렇잖아. 이런 건 따면 이렇게 퍼른 거는 따면 안 된다고. 불빛에 보면 더 확 차이나, 불빛. 불빛에 보면. 내가 산다고 그래도 진한 색깔이 더 맛있어 그럼. 보일 것 같아. 봐봐. 뭐. 봐봐. 봐봐. 보면은 콩의 색깔이 이렇게 나오잖아. 얼룩무늬가. 정식 명칭은 저기 넝쿨 강낭콩이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강낭콩은 다 넝쿨 타고 올라가서 다 넝쿨 강낭콩 종류인가 보다 싶긴 하네. 네, 이렇게 좀 여기 누구야? 나왔어요. 아니 오셨구만. 오셨어. 아니 근데 콩 땄어? 아니 저기 밑에서 따고 있었는데요. 못 봤어요? 아해 또 똥땡이 까네. 아니야 열심히 따고 있어. 아니 근데 이게 패션이 뭐야 이게? 아니 내 스타일이에요 원래. 이거 농촌 스타일이에요. 네. 일본 외래어로 몸빼 바지. 아 그래? 아시겠어요? 패션이 중요한가요? 일만 잘하면 되죠 뭐. 갔지. 저러고 갔지. 몇 개 안 따고 또. 아니야 나 여기 있어. 아직 있어? 야, 나 여기 있어. 안 갔어. 나 콩 따고 있어. 조용해서 아니 말이 끊길 리가 없는데. 조용하길래 또 갔구나 얘. 아니야 나 여기 있어. 형님 나 오늘 또 죽었다. 빠따다 빠따. 오늘 외래어가 많이 나온다. 빠따가 뭐니? 빠따가. 어? 일본 외래어. 미안. 알겠어. 언제까지 따요? 이거? 이제 좀 이따가 11시, 10시 반? 그때까지 따고. 그럼 10시 반 따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아예 박스에다가 넣고 이제 그러고 나서. 아, 포장. 야. 포장하고. 신난다. 농사가 잘 되니 신이 절로 납니다. 정우 씨. 일단 빠집시다. 예, 일단 빼요. 나갑시다. 포장합시다. 수확 즉시 출하해야 해서 바로 포장을 해줘야 합니다. 자, 여기다 나. 박스 나오지마. 이거 다시 했어? 아, 거기 있잖아, 박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야, 콩 좋죠? 콩 좋아요. 예. 여러 명이 함께 일하니 콩이 금세 수북하게 거쳤습니다. 좋아. 아주 빨리. 이렇게 묻혀 이렇게. 묻혀. 아유, 묻혀. 아주 빨리. 아주 좋아. 꼬투리 색이 붉을수록 콩도 색이 예쁘게 나와 상품성이 좋아집니다. 이거 정리하는 것 좀 알려줘. 이렇게 뒀는데 이렇게 이제 위에는 가지런히 건데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가지런히 줄을 맞춰 상자를 채웁니다. 이거 봐. 진짜 이쁘다. 그래서 딱 넣어놓으면 딱 맞지. 됐죠? 네. 나 이제 이렇게 하면 뭐야 이제
이거 언제 다 말이? 금방에. 아예 금방에. 말만 하지 말고. 자 빛의 속도로. 전투적으로. 네 명이 꼬박 2시간을 넘게 작업한 끝에 넝쿨 강낭콩 포장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작업한 양은 4kg 상자 20박스. 다른 날보단 작업량이 좀 적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처제가 고생하셨습니다. 네. 공판장으로 가는 차량이 물건을 수거해 가려고 농장으로 들어옵니다. 고생이 많아, 날 더운데. 옆으로 좀 보내줘. 예, 오리지널, 아, 빨간 거. 어. 예, 알겠습니다. 빨리 드지 마세요. 허리 아파요, 허리. 매일 같은 시간에 물건을 가지러 농장으로 오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 작업을 끝내야 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수확은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원래는 더 해야 되는데 내일 내가 여기 또 교육이 있어가지고 내일 할 걸 좀 해놨어. 나 저녁에 따야 돼. 일로 와 먹어 이거. 좀 드시고 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기는. 이거 좀 먹어. 예, 먹고 가. 작업 후에 먹는 간식은 언제나 꿀맛입니다. 요즘에 콩들 많이 나오잖아. 노지 것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아 그래? 예, 노지 것도 나와? 예. 이제 이번 조금씩 나오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노지 것도? 예. 아 큰일 났네. 노지 것 나오면은. 그렇죠. 노지 것 나오면 이제 가격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하여튼 최대한 익은 거 위주로 최대한 빨리 따셔야지. 그래도 좀. 예. 그래 와요. 예.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너도 수고하고. 예 알겠습니다. 아, 조심해 가. 알겠습니다. 네네. 가격이 더 내려가기 전에 수확을 마쳐야 해서 내일부턴 더 부지런히 콩을 따야 할 것 같습니다. 오후엔 혼자 하기 힘들어 밀어놨던 차광막 설치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됐어. 됐어. 잠깐만, 됐어. 이게 우리 나가니까 요 밑에가 안 걸려야 돼.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저 끝에까지 끌고 가야 돼. 아, 이렇게 끌고 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너가 여기서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것만 봐주면 돼. 거기서 가운데서. 잠깐만 천천히 됐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네네. 이게 속으로 가는 거야. 본격적인 설치 작업이 시작됩니다. 건순아, 네 넘어갔지? 차광막은 불볕 더위가 시작되기 전 작업을 끝내야 합니다. 크기가 크고 길어서 작업이 쉽지 않은데 올해는 동서가 함께 도와줘서 수월하게 설치를 끝냈습니다. 정신없이 밀린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어, 이거 봐라. 어, 야. 자, 거기 수저 주세요. 수저. 이거? 아니 이게 넘었거든? 어, 그러면 줄일까? 응? 줄일까? 어, 살살 좀 밀어봐. 살살. 밥알이 아주 탱글탱글합니다. 첫 수확한 넝쿨 강낭콩 밥맛이 궁금해지는데요. 아, 진짜 맛있겠지. 밥맛이야, 밥이야. 알았어. 흘리지는 마. 난 빨간색 싫어해. 알았어. 빨리 줘, 빨리 줘. 파스텔 줘. 알았어, 빨리 줘. 넝쿨 강낭콩 밥과 푸짐한 반찬으로 군침 도는 점심이 차려졌습니다. 이제 한번 드셔보죠. 입에서 녹을 거요. 간장게장. 소풍이 이게 소풍이지 뭐가 소풍이겠어? 어,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포장했으니까 차린 거 많으니까 많이 먹어.
멘트가 아이고, 그럴 것 같았어. 아이고, 잘 먹을게요. 네. 잘 먹겠습니다. 아, 콩 한번 먹어볼까? 네. 이거? 어때요? 진짜 밤이야. 어, 끝내주죠. 끝내줘. 어, 이게 어. 밤이야, 밤이야. 밤이야. 콩이 내 입으로 안 들어가려 그래. 내 입이 싫은가?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올해 첫 수확. 어떻게? 어, 천천히 드세요. 어때요? 맛있어. 맛있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보는 거야. 그렇지? 자, 자. 먹어봐, 자기야. 진짜 맛있어. 언니야, 말이 안 나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냐? 자. 자기도 고생했어. 막 무릎 꿇고 오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 막 향고 좋다고 막 그러더니 막 너무 좋아. 막 너무 좋아해. 콩이랑 게장이랑도 되게 잘 어울려.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이건 내가 개발했어. 금쪽같이 귀한 시간. 시골에 내려와 농사일을 도와준 처제네 부부. 덕분에 농번기에 힘이 많이 됐습니다.